네, 오늘도 장이 시작하고 나면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?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오겠습니다. 자, 4월 22일에 월덱스 진입을 했고요. 현재 고가 기준으로 6.47%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4월 25일에 원익QNC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요. 지금 지난주에 최고가를 지금 찍으면서 네. 저희가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하게 됐죠. 지금 34,150원까지 올라서면서 12%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5월 2일에 또 한국카본 진입을 했는데요. 아,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를 갔습니다. 지금 목표가는 14,700원인데 고가로 14,400원까지 올라서면서 11%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그러면 한국카본부터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. 제가 이제 한국카본 지난주 설명을 드렸을 네. 때 본행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동성화인텍이랑 좀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좀 공교롭게도 이제 공시가 좀 몇 개 나왔습니다. 맞아요. 나쁜 공시가 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 쪽에서 확실히 이제 조선 3사는 좀 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조선 기자재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목표가를 조금 살짝 아쉽게 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상승을 좀 시작을 하면 상당히 좀 무섭게 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매수세가 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때 올해보단 내년에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 도전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카본 좀 더 길게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다. 앞으로도 목표가를 뚫고 신고가 더 경신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해 주셨으니까요. 한번 지켜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이렇게 이번 주 한번 전략 점검을 해봤고요.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봐야겠죠. 어떤 섹터일까요? 오늘은 좀 자동차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두 기업이죠. 현대차, 기아와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뭐 지난달에 실적은 좀 나왔습니다.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좀 우려가 많았죠.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우려를 좀 어떻게 보면 떨쳐내는 최고의 좀 실적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품에 대한 수급이 좀 불균형했다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전체 판매량은 분명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대당 판매 가격이 오르고 좀 판촉비가 좀 줄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현대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30조, 그다음 영업이익은 약 한 2조 정도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요.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% 이상 증가한 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은 상당히 많이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 이제 대수는 이제 절대적으로 좀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한 9.7% 정도 도매 수준으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판매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. 이제 고가의 SUV라든지 또 이제 제네시스의 어떤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면서 결국 이런 부분을 좀 상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대 실적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동생이 형님을 좀 앞서는 좀 모습을 좀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50% 이상 상승을 하면서 1조 6천억 정도 기아 같은 경우는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아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올 한 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강력한 수요에 좀 기반으로 한 이런 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차를 주문한다 하더라도 뭐 6개월, 뭐 최대 1년 8개월까지도 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올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시장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랑 기아의 어떤 전기차 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적 판매 대수 지금 미국에서 천만 대를 넘은 상황인데 4월 달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월 최대량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오닉 5 여기에 뭐 하이브리드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이 좀 상당히
강력하게 좀 구축이 되면서 현대차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약진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차량의 판매 대수는 분명히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도요타라든지 혼다 이런 어떤 대기업들,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20%, 40% 정도 급감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대차 기아는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의 어떤 주가의 방향을 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섹터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마련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역시나 실적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. 저희 지난주에도 이제 조선 수주 실적에 봐서 이제 조선 기자재 들어갔고요.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들 주목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동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볼까요? 약간 좀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YG-1입니다. YG-1인데 엔터테인먼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동차, 기계 쪽에서 절삭공구를 제조, 판매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상당히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좀 실적이 터닝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안타깝게 좀 적자가 좀 나왔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430억 나오면서 확실한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원재료가 지금 거의 이제 원가 제조의 거의 30%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가 상당히 오르고 있죠. 이런 부분을 지금 결국은 판가로 좀 전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부터 지금 판매 단가가 한 3에서 4% 정도 지금 뭐 보수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원가의 상승 결국 이제 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매출액에 대한 상승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제가 볼 땐 가격에 대한 오름은 좀 상당히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. 작년에 제가 이제 430억을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00억 정도 이상의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된 부분이 지금 올해까지도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퍼가 지금 9배가 되지 않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매수 동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매매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초가에 분명히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,5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7,8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YG1 저희 뭐 가장 큰 포인트로는 우선은 지금 계속해서 판가 전이가 잘 일어나고 있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겠죠. 오늘 목표가 1,500원, 손절가 7,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